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쪼우엔나한테는 철없는 부친이 하나 있었죠. 이 쪼우디엔파라고 전에 초스 밑에서 활약했었던 인물인데요. 쪼우디엔파 역시 이 돈을 많이 만져봤었는데 지금은 거의 알거지 수준으로 되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놈이 제일 좋아하는 요 도박 때문인데 전에도 도박을 많이 해왔었지만 이놈은 이제 강호에서 활약 안 하게 되니 이 더더욱 빠져들게 되었다고 하는데 쪼우디엔파는 이 타짜 기술 같은 것도 몰랐었고 순 그냥 재미로 했었기에 이 어디가 나 돈을 잃고 다녔다고 하는데 하여 도박판에서는 호구라고 불리면서 어디가나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날도 낮술을 한잔 알딸딸하게 한 쪼우디엔파는 이 집으로 어슬렁어슬렁 기어 들어가서 마누라를 찾는데 어이 거기 돈 좀 내놔봐라. 네 왜냐면 웬나니 매달마다 그 이 모친한테 용돈으로 2만 위엔씩이나 계속해서 보내줬었거든요. 그 94년도에 한 달에 2만 위엔씩이라뇨. 웬나한테는 큰 돈이 아니겠지만 보통 백성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거액이겠죠. 그러자 웬나니 모친은 돈은 뭔 돈이야? 에? 맨날 나가서 돈이나 잃어주고 호구짓이나 하고 헤, 저기 어디 가서 썩은 안 지고 왜 살아있는지 몰라? 이 동북의 여자들 말투가 좀 센데 이 둘은 말입니다.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그네는 몸이 점점 왜소하고 요 바짝 마르게 되지만 이 아줌마는 덩치로 점점 더 커지고 힘도 점점 더 세진다고 하는데 그전에 집안에서 그렇게도 세냐 하던 쪼우디엔파도 이제 눈치만 힐끔힐끔 보면서 이 투덜투덜거리면서 나오는데 헤, 돈을 안 줘? 네가 안 주면 내 둘째한테 직접 찾아가서 달라지 뭐. 그렇게 지프차를 뿌렁 하고 타고는 이 웬나니 아지트 기차역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. 이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니 이 다들 지금 점심을 먹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이고 어르신이 오셨습니까? 짱주인 당리장 등등은 모두 다 벌떡 일어나서는 이 자리를 양보하는데 아 아니다 하던 식사를 계속해. 넌 이미 밥을 다 먹었다. 그 둘째야 너 이리 나오나. 쪼우디엔파 역시 이놈들한테는 대선배인데 이 아들놈한테서 용돈을 빌어 쓰려고 하니 쪽팔렸다는데요. 무슨 일인데요? 그냥 얘기하셔도 됩니다. 다 내 의형제들입니다. 왜 나는 시끄럽다는 듯이 이 호구 안에서 양고기를 찾아 집어서 지근지근 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요. 그놈 참... 네? 이 쭈뼛쭈뼛해 서있는 꼬라지를 본 웬나는 눈치를 채는데 그 혹시 돈이 필요해서 오셨습니까? 그럼 뭐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시지 뭐 그러시나요? 얼마나 필요하신데요? 예? 그러자 내 요번에 사업 하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요 자금이 좀 부족하네. 그 한 3만 위엔이면 될 것 같다야. 그러자 아버지 노름을 하면 노름을 하는 거지 뭔 사업이고 뭐고 그런다. 자 잠깐만요. 웬나는 이 곁에서 금방 도둑놈들이 도둑질해온 돈가방들을 이 툭툭 털면서 돈을 모으자 금방 3만 위엔이 되는 거였었는데 자 갖고 가세요 아버지. 그러자 두째야 이거 내가 빌리는 거라 이 며칠이 지나서 무조건 돌려줄게. 웬나는 피식 웃으면서 가보라고 하는데 노름을 하는 것들 치고 이 돈을 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? 그냥 뭐 심심풀이로 노는 거죠. 그렇게 쪼우디엔파는 이 3만 위엔을 가지고 떠올리의 노름장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. 사실 이는 이 쪼우디엔파가 오랫동안 눈독 들였던 노름판이었다고 하는데 이 노름꾼들이 돈은 많은데 타짜들은 없는 것 같고 요번에 여기서 좀 한 건 크게 해야지 하고 쪼우디엔파는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어 도착해보니 이 안에서는 그냥 한 15명쯤 있었는데 마장판과 카드놀이판 두 개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쪼우디엔파는 역시 요 재미가 짜릿짜릿하고 빨리빨리 진행되는 짜진화판으로 기어드는데요. 짜진화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25회에서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짜진화판에는 노름꾼들이 7명쯤 모여 있었는데 쪼우디엔파가 들어오자 소개를 시작하는데요. 자자 제가 먼저 이 선수들을 소개를 좀 할게요. 이쪽에 이분은 숭베이 구역의 강바즈 양뼈 형님입니다. 그러자 양뼈는 피식 웃으면서 그 쪼우디엔파를 쬐싸하게 내려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는 자신이 엄청 세다라는 거겠는데 혹시 양뼈 기억나시나요? 전에 200명이 친인척이고 이웃이고 건달들을 모아서 그 서판구역의 강바즈 모즈를 꿀렸던 놈인데 하지만 결국 웬나한테 이 부하를 한 명 잃고는 꿀었었지만요. 웬나 앞에서는 직소리도 못 내겠지만 이 다른 보통 백성들 앞에서야 그야말로 어르신이 아니겠습니까?
지금 대가리를 빳빳이 쳐들고 그쪽 뒤에 팔을 내려다 보았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분은 모래장을 크게 하시는 빠이진 빠이사자. 그리고 그 곁에는 금방 감방에서 나온 러하리요. 예? 그러면 이 모래장을 크게 하는 빠이진은 뭐 돈이 많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 러하리는 왜서 이리도 당당하게 소개를 하는 거였을까요? 왜냐면 이 러하리 감옥 안에서 강바지였었으니 말입니다. 그 친인척이나 친구나 감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얘기하슈. 이 내 한마디면 그 감방 안에서 생활이 아주 편안해진다니까. 에? 그 누구도 못 건드립네. 러하리도 거들먹거들먹거리면서 뭐라도 된 듯 우쭐해 있는데요. 네, 그 시절에는 말입니다. 이렇게 감옥 갔다 나온 것도 아주 뭐 벼슬처럼 부려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중에 이 세 명의 신분이 좀 독특했었고 이 나머지 놈들은 다들 그냥 보통 노름꾼들인데. 자, 이 새로 오신 분은 또와이 조덴파 어르신이요. 다들 박수! 이 노리꾼은 조덴파를 소개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눈치를 슬슬 보내는데 그 뜻은 이놈이 호구이니 이 다 함께 짜내자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하오! 하오! 다들 격렬한 박수로 환영을 하였다고 합니다. 이곳에서도 내일은 멘즈 주네? 에? 뭐 어디가나 다 그냥 멘즈가 빵빵하게 서는구만. 조덴파는 지가 잘나서 그러는 줄 알았지만 네, 사실은 다른데. 자자, 까짓거 시작합시다. 그렇게 카드놀이 짜진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. 조덴파가 게임에 들어오기 전에까지만 하여도 이 노름판은 매우 평온하게 좋게 좋게 돌아갔다고 하는데 전에도 얘기했었다시피 이 짜진화라는 노름은 다들 좋게 좋게 심심풀이로 가겠으면 이 좋게 좋게 가는 거고 만약에 그 중에 한 놈이 크게 놀잖아요? 그럼 이 판은 단번에 커지는 거고 분위기가 긴장해지는데 전에까지만 하여도 이 대충 그냥 20위엔 30위엔으로 놀았었는데 조덴파 이놈은 내 패를 안 보고 200위엔을 걸게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조덴파 이놈은 호구이긴 호구인데 항상 어디가나 통이 큰 척하면서 맨날 패를 안 보고 먼 파이로 들어갔다고 합니다. 전에도 얘기했었다시피 이놈이 패를 안 보고 200위에는 먼 파이 하면 그 뒤에 사람들도 안 보고 가면 200위엔이고 이 패를 보고 가면 400위엔이고 이 패를 열어서 확인을 하려면 800위엔이나 되겠죠. 그러자 판은 이 단번이 커졌으면 놈들이 생기가 막 오르는데 역시 저놈은 호구 중에서도 VIP 호구네라고요. 하지만 말입니다. 불과 한 시간도 안 되었는데 조덴파가 글쎄 3만 위엔이나 딴 게 아니겠습니까? 그날따라 조덴파의 도박 운이 이 제대로 터진 거라고 하는데 그러자 이 곁에 놈들은 다들 불편해하는데 이는 뭐 호구를 데려왔다던 게 자기네가 더 당하네? 그럼 자기네는 더 큰 호구라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도박판에서는 말입니다. 꼭 지게 되면 입이 더러워지는 도박 품질이 안 좋은 놈들이 꼭 있는데요. 그날에도 빠이진이라 놈이 이 돈이 계속해서 나가자 개고 소고 하면서 욕지거리가 나왔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놈이 이젠 거의 5만 위엔이나 잃었으니 말입니다. 물론 조덴파가 혼자서 다 딴 건 아니고 다른 놈도 딴 게 있겠죠. 하지만 말입니다. 제일 기가 막힌 거는 이제부터 계속해서 조덴파와 빠이진이 맞붙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둘 다 계속해서 패를 안 보고 고고 하다가 마지막에 패를 확인하게 되면 꼭 조덴파가 따갔으니 말입니다. 야, 오늘 운수가 참으로 강하지 같네. 아니 아까는 그렇게도 좋던 게 뭐 이상한 게 들어오더니 판을 다 흐려놨네? 뭐? 그러자 조덴파가 참겠습니까? 이 판에서 필경 조덴파가 나이도 제일 많고 허나사나 전에도 건달이었는데 말입니다. 그 젊은이 노름을 하려면 즐겁게 해야지 지는 게 두려우면 아예 놀지도 말든가. 에? 그러자 빠이진도 욱해 나는데 뭐? 내가 돈을 띄웠는데 말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가? 에? 제 위기요? 에? 어떻게 좀 뭐가 되는가? 그러자 저쪽에서 이 게임을 하던 빠이진 부하 두 놈이 발떠덕 일어나서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그걸 본 양뼈가 한마디 하는데 됐다. 에? 그냥 노름인데 좋게 좋게 가야지. 양뼈의 한마디가 나오자 이 빠이진은 가만히 있는데 필경 양뼈가 이 한계구역이 강바지로서 실력이 센 거는 모두 다 잘 알았으니 말입니다. 이어서 이 조덴파를 향해 눈동작을 하는데 내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있으니 이 허튼 수작을 하지 말라고요. 그렇게 노름을 한 지 3시간이 되자 빠이진 이놈은 돈을 글쎄 10만 위엔이나 다 띄웠다고 합니다.
이놈도 돈이 원래는 꽤 많은 놈이었었는데 하지만 이 도박판에서 잃은 돈은 어디 그렇겠습니까? 이런 데서 띄우게 되면 이 아까워 나면서 찜찜해지겠죠.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조대파는 웃음집이 아주 흔들흔들해 하는데 야, 내 어젯밤에 똥을 밟는 꿈을 꾸던 게 오늘 제대로 먹히네. 자, 우리 크게 크게 한번 가봅시다. 패를 안 보고 500위엔, 오케이? 예. 그러다 다른 놈들은 다들 당황해 하는데 만약 이제 패를 보게 되면 천위엔이 아니겠습니까? 하여 다들 자신이 패를 한 번씩 보고는 툭툭 던져버리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이미 10만 위엔이나 뛰어온 바이지는 이 제대로 빡쳐놨다고 하는데 너 잠깐만 기다려라. 야야 너 내 차량으로 가서 5만 위엔을 더 꺼내오라. 내 오늘 저놈을 굴리지 못하면 끝이 없다. 그러자 쪼대파도 피식 웃는데 그 차 안에 남은 돈들을 다 꺼내오지 그랬니? 어차피 또 다시 가서 가져와야 되겠는데 번거롭지 않겠니? 하지만 바이지는 이 양뼈가 두려워서 더 이상 직소리도 못 내고 끙 하고 참는데 요번 판에는 말입니다. 라오할도 이 열바퀴를 돌다가 패를 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놈이 20판을 또 돌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패가 돌고 돌자 이 판돈이 4만 5천 위엔이나 되었다고 합니다. 바이징과 쪼우디엔파는 계속해서 서로 패를 확인도 안 하고는 이 돈만 계속해서 집어넣은 거라고 하는데 어이 아저씨 이 정말로 끝이 없다 이게요. 바이징이 맨날 열어도 지가 지게 되니 이놈이 더더욱 급해 나는데 그러자 쪼우디엔파는 끝? 끝을 왜 하오 끝을? 어? 내는 아주 대박 운인데 말이오. 이번 판에 우리 함 어디는 해봅시다. 그러자 이 곁에 구경꾼들도 다들 수근수근 거리는데 이만큼 아찔아찔한 구경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? 하지만 바이지는 도무지 즐겁지 않은데 에라야 모르겠다. 패를 보고 다시 결정하자 라고요. 7자라. 또 7자인데? 왠지 느낌이 좋은데? 이어 다시 세 번째 장을 확인을 하니 또 7자인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짜진화에서는 말입니다. 세 장이 같은 숫자가 나오는 게 제일 큰 건데 또한 이 제일 얻기 힘든 경우고요. 이 777을 이길 수 있는 패는 888, 999, 1010 또한 그 위에 패들밖에 없겠는데 말입니다. 그러한 패가 이 상대방에서 나올 경우가 천만분의 1이나 될까요? 만약 이때 이 노름을 좀 하는 놈이라면 아이고 요 패가 왜 이리도 애매하지? 에이, 버리긴 아깝고 그거 해봐야지. 이렇게 뭐 패가 안 좋은 연기라도 하며 그거를 유도할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바이징 이 돌대가리는 하하하하 하며 아주 신이 나 하면서 천 위에는 확 미치는 거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 또 보통 놈이라면 이 상대방이 패가 크다는 걸 알게 되고 자신이 패를 확인하고 요 그거를 하겠는지 말겠는지 하겠는데 쪼댄파는 또 달랐다고 합니다. 젊은이 나 이 쪼대파는 패를 보는 습관이 없어. 내는 계속해서 먼이요 라고 하면서 글쎄 천위엔을 먼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바이지는 이 패를 봤으니 이 천위엔을 내면서 해야겠죠. 그래? 그렇다면 뭐 내야 땡큐지. 오늘 우리 제대로 한번 가보는 거다. 바이지는 매우 즐겨하면서 고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또 그렇게 열다섯 바퀴를 돌자 바이진 이놈은 또 쫄려났다고 합니다. 지금 이 패를 누가 돌린 거니? 바이지는 설마 그 쪼우디엔파가 패를 돌리면서 수작을 부리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되는데 내가 돌렸다 왜? 하지만 패를 돌린 거는 양뼈 근육님이었다고 합니다. 오케이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게고 2000위엔이다 간다 이놈아. 그러자 쪼우디엔파는 아주 자연스럽게 안 보고 2000위엔으로 고고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놈이 그래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. 패를 보고 4000위엔 고고. 그러자 말입니다. 판돈은 단번에 10만 위엔을 넘었었고 이 주위의 노름꾼들도 다들 모여들면서 구경을 하는데 이러한 큰 판은 그 94년도에는 많지 않았으니 말입니다. 바이지나 대체 네거 그거 무슨 패냐? 곁에 구경꾼들은 그 패를 보고도 계속 고고하는 바이지니 패가 매우 궁금해 나는데 그 껄쩍거리지 말라 이것들아. 이 형님이 지금 매우 예민하다. 바이징이 두 눈은 그냥 이글이글 타오르는데 왜냐면 이는 판돈이 큰 것도 큰 거겠지만 자존심 싸움일 테니 말입니다. 바이징은 패가 크니까 이 계속해서 가는 거고 근데 쪼우디엔파는 뭐겠습니까?
내 사전에 이 패를 본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였었는데 10만 위엔이면 이미 이곳 하얼빈에서 제일 좋은 집 두 채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 되겠는데 쩌우디아파는 계속해서 건들건들 거리는데 자자 계속해서 가보자 어? 낸 올인할 때까지 계속해서 패를 안 보고 가는 거다 였답니다. 또한 쩌우디아파의 이러한 무식한 노름 수단으로 하여서 이놈은 맨날 돈을 잃고 말았던 건데 자 패를 보고 4천 위엔이다 이놈아 웬만하면 이제 확인하지 그러니 사실 바이지는 이제 갖고 온 현금이 다 바닥이 났던 거라고 합니다. 그러다 곁에서 다른 사람들도 쩌우디아파를 보고 야 이제 패를 한번 열어줘라 라고 하는데 왜냐면 쩌우디아파가 패를 확인하면 4천 위엔으로 끝나겠지만 바이지는 열자면 8천 위엔이나 내야 했으니 말입니다. 곁에서 양뼈도 한마디 하는데 자 그러지 말고 너희 둘 다 5천 위엔씩 내고 이 패를 확인한 게 어때야. 나 같은 하얼빈 사람으로서 이 한 번만 보고 안 보는 게 아니잖니. 나를 좋게 좋게 해라. 양뼈가 이 자신이 말이 서는가 했었지만 쩌우디아파는 계속해서 막무가내였었는데 됐고 내는 패를 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한다. 못 버티겠으면 너가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응? 넌 아직 버틸 수 있거든. 쩌우디아파 이놈은 패를 안 봤었기 절반씩만 냈는데 왜 못 버티겠습니까. 내는 요번 판에 무조건 올인을 하겠으니 쫄리면 너가 뒤지시든가 였다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바이지는 이미 패를 확인할 8천 위엔도 안 남았고 더 이상 못 버티겠죠. 좋다 확인하자 이놈아 어? 가보자고. 내가 지면 8천 위엔을 줄게 한 봐라 이놈아. 바이진이 패를 확 열자 이 777인 게 아니겠습니까. 그러다 와 이 곁에 구경꾼들은 다들 감탄을 하는데 둘 다 패를 안 보고 한 건데 이러한 세 개 같은 숫자라면 충분히 딸 수 있겠죠. 이어 바이진은 입이 해벌레 해서 이 돈들을 쓸어 담으려고 하는데 말입니다. 그 쩌우디아파가 놈이 손목을 꽉 틀어잡는 게 아니겠습니까. 너 지금 장난하니? 먼저 판돈 8천 위엔을 다 넣어야 이 확인을 하는 거지. 에? 돈을 못 넣겠으면 죽으시던가. 뭐? 네 하지만 사실이 그러했었는데 도박판에서 어디 돈을 나중에 준다라는 게 있겠습니까. 그러자 바이지는 야 양뼈 형님에 어떻게 좀 먼저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. 봐서 아시겠지만 이는 이 제가 다 이긴 판입니다. 그러자 양뼈도 이 머리를 끄덕끄덕이면서 돈을 빌려주는데 이어 8천 위엔을 이 도박판에다 올려놓은 다음에 됐니 이놈아 이렇게 띄우게 되면 에? 속이 좀 시원해지니. 이어 또 돈을 걷어들이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. 그러자 하참 그놈 참 성격이 급하기도 하네. 야 내 패도 확인을 해야 될 게 아니니. 쩌우디아파가 이 세 장 중에서 한 장을 확 펼쳐 놓는데 그러자 그 카드는 굿자였다고 합니다. 이어 하하하 바이진 아주 배를 끌어안고 웃어대는데 어이 너 지금 거기에다가 희망을 거는 거 알지. 그 패가 굿자가 세 개면 내 이 손에다가 장을 지진다 이놈아. 하지만 쩌우디아파가 이 두 번째 장을 펼쳐드는데 또 굿자인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말입니다. 순간 도박자가는 조용해졌었고 바이진 또한 자기도 모르게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설마 저 마지막 카드가 굿자라고?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이게. 이어 쩌우디아파가 이 마지막 패까지 확 펼치는데 말입니다. 그러면 이 패는 과연 뭐였을까요? 네 그것은 진짜로 굿자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와 이 현장에서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으아 바이지는 아주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데 이놈은 요 몇 시간 만에 집 네 채를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말입니다. 이어 하하하하 내가 말했지 내 어젯밤 똥을 밟는 꿈을 꾸었다고 에? 하하하 너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거는 됐고 에? 그걸 그냥 남겨서 밥이나 먹고 똥이나 닦고 그래라. 곁에 구경꾼들은 이 다들 혀를 끌끌 차는데 이러한 희박한 경우가 이 몇천만 분이 일이나 될까요? 이어 쩌우디아파가 이 돈을 막 쓸어 담으려 하는데 말입니다. 잠깐만 스톱 이놈아. 바이진이 이번에는 이 쩌우디아파의 팔목을 확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 대체 무슨 원인이 이러는 걸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